이번에 구현해볼 마이해시셋의 메소드는 retainAll입니다. retainAll은 셋에서 collection C의 인스턴스인 것만을 남기는 교집합의 연산을 수행하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현 전략은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의 셋을 순회하면서 C와의 공통의 요소를 다른 컬렉션에 넣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레이 리스트에 삽입을 합니다. 그런 후에 현재의 셋을 클리어하고 그런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우리가 새롭게 교집합을 어레이 리스트에 넣었죠? 어레이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현재 셋에 add한다.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의 셋을 순회하면서 현재의 셋을 순회하면서 제네릭스 2의 밸류를 갖는 현재의 셋을 순회하면서 만약에 C가 contains 밸류하다면 공통의 요소를 array 리스트에 삽입해야 되겠죠. array 리스트 2를 만듭니다. retain 리스트라고 할게요. 네. 이랬을 때 retain 리스트에 add합니다. 이런 후에 현재 셋을 클리어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array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이 제네릭스의 밸류들을 순회하면서 현재의 셋에 add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복이 있다고 해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반환 값은 이 현재의 셋이 변화됐을 때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boolean is changed는 우선 false가 될 텐데 언제 변화가 생길까요? C에 그 요소가 없어서 지워질 때 생기겠죠?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이 else 문에 들어오면은 이게 changed가 true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else 문에 들어와도 changed가 변하겠죠? 네, 그것을 반환하겠습니다. else 문이 한 번도 안 걸린다면 그냥 false가 반환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약간 준비를 해놨고요. A셋에 0, 1, 2를 집어넣고 B에는 2, 3, 4를 집어넣겠습니다. A retain all B를 하면은 2만 남겠네요. 한번 수행해보죠. 그것에 대한 결과값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true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요소는 2가 될 것입니다. A를 순회를 합니다. 네, 결과는 오류가 나왔네요.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null pointer exception인데 지금 해시 테이블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해시 테이블이 지금 링크드 리스트의 배열로는 만들어졌었지만 그것을 저희가 생성자에서 했던 것 같이 새로운 링크드 리스트 넣어주진 않았죠.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렇게 했었던 것인데 이 클리어 메소드에서는 그걸 미처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행해 보면 네, 변화가 생겼고요. 2만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완전히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0, 1, 2, 3이라고 해보자. 네. 0, 1, 2가 그대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false가 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